센텀파크 vs 해운대 자이 강한상용 동네야 모두 중저층으로 봤을 때 실거주와 투자 가치 중장기로 봤을 때 순위를 매겨주면 야, 뭐 이건 신청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는 거의 코칭급이다 맞죠? 네. 뭐 간략하게 한번 해보죠. 네. 일단은 뭐 우리 대장님은 투자로, 저는 좀 실거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 네. 나눠서 볼까요? 그다음 뭐 순위만 좀 매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일단 센텀파크부터 일단 보면. 자. 아, 이거 진짜 대단한 인사이트 지금 듣는 겁니다. 아, 네. 네. 일단 센텀파크를 이걸로 갈걸 그랬네. 네. 일단 여러분들은 전고점을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현재 가격 이런 거 좀 보면 좋아요. 그래서 센텀파크 1차가 전고점이 13억입니다. 찍기 전부터 알죠? 네. 13억입니다. 크으, 정확하네. 예. 네. 센터파크 13억. 예, 13억. 자, 전고점. 13억이고, 현재 10억 정도 하죠? 네. 10억 조금 넘은 겁니다. 예, 10억 3천. 10.25. 시세 10.25 정도고, 요거는 2752세대구요. 또 2차가 또 좀 받쳐주는데, 998세대. 그 다음에 사실, 센텀 비스타. 센텀 스타. 네, 센텀 스타. 네. 예, 요것도 한 600세대. 네. 이래 되니까 요것만 해도 이미. 3000세대. 4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네. 예. 그래서 이 왜 제가 이거를 봤냐면 보통 자체 인프라를 형성하려면 30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동네에 자체 인프라가 나와요. 그래서 요 동네는 자기가 자체 인프라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때 대신에 단점이 구축인 거. 근데 인프라가 너무 좋은 거. 특히 학군 인프라 너무 좋은 거. 그렇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대 자이 볼까요? 네. 해운대 자이 1차를 보시는 건가? 1차로 하죠. 1차겠죠. 네. 비슷하게 한번. 네. 그다음에 요것도 전고점과 현시세를 봐야 됩니다. 현시세를 보면 일단 해운대 자이가 9억이 잘 있겠나 모르겠네. 매물은 한 건 거래돼. 한 9억 5천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9억 5천으로 잡을게요. 2.5 잡고 그 다음에 최고가가 12억 얼마 안 했었어요. 한번 보죠. 네. 여기에 현대 자이가 12억 3천. 자, 2.3억까지 갔었고요. 네. 네. 강한 쌍용. 이게 또 바다 뷰긴 한데 16억 갔었고 전고점 16억. 그 다음에 현 시세 이건도 9억 잡아야 되나? 바다 뷰가 안 섞인 건데 맞죠? 그렇죠. 바다 뷰 섞인 거는 바다 뷰는 또 10억이 넘어가고. 네. 고객노노상에서는 네. 9억 정도. 네. 한 9.5 잡죠? 네. 9.5, 9.5, 11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동네아가 한 12억 얼마 갔을 것 같은데. 네. 동네 레미안 아이파. 국내 레미안 아이파크 지금 얘가 한 8.5인데 이것도 9억 잡아야 돼요. 맞죠. 9억 잡아야 네. 돼요. 괜찮은 단지 잡을 거니까 연시세 9억 그 다음에 최고가가 12억 얼마인가 12억 12억 5천, 5천. 네. 12.5억 이렇게 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눈에 보이려나? 확실히 보이죠. 네. 아, 네. 보여요. 네. 일단 그 투자로는 저는 강한 쌍용이 그래도 좀 저렴하다 봅니다. 전고점 대비도 그렇고 물론 이제 바다 뷰가 16억이었지만 이거를 좀 시세 보정을 한다 해도 저는 강한 쌍용이 투자로는 좀 괜찮다 보고요. 네, 투자로는 아마 이번은 실거주와 투자를 좀 같이 병행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대장을 그냥 너무나 좋은 아파트예요. 이거 다 좋은 아파트예요. 맞아요. 사실 다 좋은데 여기는 확실히 뭐냐면 그냥 학군. 학군을 끼고 가는 거고 여기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 확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광안리는 계속적으로 이번에 광안 드파인 들어오죠. 네. 그다음에 광안 초기 재개발 남아 있죠. 그다음에 진행되는 거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센텀파크는 더 이상 옆에 뭔가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호재는 그 지하 도로 저기 만덕에서부터 센텀으로 네. 들어오는 이런 도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 본다면 약간 투자성은 강한 쌍용. 지금 입지가 센텀파크보다는 강한 쌍용이 입지는 좀 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경기에서 이 시세가 많이 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상승장이, 이번에 상승장이 오면 다시 강한대교 뷰처럼 해가지고 뷰발로 쫙갈 거단 말이죠. 그러면 수익률이 저는 강한 쌍용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광한 쌍용은 아까 득파인 들어오기 전부터 분양가가 나오기 전부터 야 이거 고분양가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예상을 하고 이 쌍용을 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한 쌍용은 확실히 이 광한대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도 가격 차이가 많지만은 두루두루 입지가 인정하는 진짜 그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네, 광안동이 예전에는 곽강을 좀못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못 받았냐면 아파트가 없어서 그랬던 거고, 사실 있는 아파트는 광안 쌍용이 16억까지 갔고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16.5억까지 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력이 있는 그렇죠. 동네라는 거예요. 걔 혼자만 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주변으로 해서 강한자이가 이제 5년 차고, 에일넷들 이제 2, 3년 차고, 네. 드파인 이제 2년 뒤에 들어오고, 얘 혼자 진짜 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네. 그냥 장전 4면처럼 인정해줘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참 기특하다. 이런 기특하다. 이 아파트입니다. 형님이 다 해준 걸 이제 드파인이 먹고 강한자이가 거기서 곱살을 끼고 이제 뭐 그쵸 딱 그런 그러니까. 네. 느낌입니다. 강한자이도 14억대를 넘겼잖아요. 뷰 네. 기준 최고가 기준으로. 네. 그럼 강한동은 충분히 미래 저력은 있다. 네. 검증됐다. 이래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거주는 우리 용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네. 저는 투자만 본다면 강한 그렇죠. 쌍용이 1등. 약간 2등이 센팍하고 이거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금매를 잡는 거. 금매를 잡는 거. 그 따지자면 그래도 센팍이 저는 2등. 근데 사실 그 뭐가 하나 특출나게 좋고 그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면 그렇게 네. 얘기하셔도 될것 네, 같아요. 다 비슷해요. 네. 그냥 51대 49 정도로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에서 3등을 만들자면 해운대자이랑 동네한데, 뭐, 입지는 해운대자이가 조금 위고, 신축이라든지 대단지는 또 동네아가 조금 위고, 네.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금매를 잘 잡는 게 아, 낫습니다. 그럼요. 사실 이네개다 전부 금매를 잘 잡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입지는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실거주. 제가 뭐 임장해본 경험으로서는 실거주는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투자가 안 들어갔다. 실거주는 그냥 동네가 제일 좋다. 그렇죠. 네, 동네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센텀파크.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자이. 저는 해운대자이를 왜 이렇게 순위로 이렇게 내려앉혔냐면, 사실은 해운대자이가 2등 할 단지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센텀파크에 가진 이 인프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이 또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아까 우리 4,000세대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자족, 기능. 인프라를, 자족 기능으로, 자족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학원가도 여기가 확실히 좀더 좋고요. 네. 그래서 순위를 매기자면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투자와 실거주를 겸해도 난 제가 생각할 때는 1번이 동네아입니다. 네. 저는 이 아시아드 라인의 확장성을 굉장히 좀 크고 좋게 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동네아까지 입주가 됐을 때는 얘가 끄트머리니까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겠다 이랬는데 이제 온천 포레스트지가 들어오면서 그냥 쭉 가면 될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동네아가 확실히 좀 나중에는 더 빛을 발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동네아가 굉장히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센텀파크 옆에 호재가 없는 거 아니네요. 르에린님. 당연하죠. 웨이브시티 와, 르에. 아, 이거 센 당연하죠. 거 있습니다. 센거 있습니다. 센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연차수가 가장 높지만은 가장 어르신이지만은 네. 인정받는 인정받습니다. 그 부산 사람들이 조금 관가하는 게 뭐냐면요. 겁니다. 학군에 대해서 좀 관가하는 게, 사실 부산이 학구열이 서울이나 대구 대비 조금 약한 거는 있지만요. 그 약함은 약할수록 기존의 센데 더 모이려는 힘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센텀파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아, 죽지 않아, 네. 죽지 않아. 우리가 대치동도 가보고, 대구 수성구 범어 사동 만촌 삼동도 가보고, 그다음에 평촌 학원가도 가보고, 경기도 일산 학원가도 가보고, 그 학원가들의 그 엄마들의 그 학부모님들의 열망. 이거 진짜 세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래서 웨이브시티가 들어와도, 웨이브시티 너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여기 송수초등학교를 가냐, 센텀초등학교를 가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리고 웨이브시티는 분명히 누구나 비싸다 말할 정도의 분양가로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파겐 또 호재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센텀 초도 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수 초 가면 아마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디지? 아, 여기 성 참 애매하네. 네. 여기가 웨이브시티가 딱 빠졌네요. 그냥 어디로 갔냐가. 아, 참. 아마 학부모님들이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근데 이거, 이것만 해도 4,000세대니까. 와, 참. 네. 고민이겠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멤버십 분. 네, 꼬리날다님. 네. 네, 안녕하시고요. 네. 아, 저는 멤버십 분들이 뭔가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네. 참, 뭐라 한번 잘해드릴 걸까? 이런 답변. 3B와 3호가 내 몸테크 한다면.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